그러면은 여섯. 막으면은 놓고 올때 여기를 이으면은 이쪽 수상전은 들어가서 되고 입회는 또 하겠다는 얘기네요. 뭐 처음엔 잔잔하게 하려고 하던 바둑돌이 지금은 엄청난 네,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전장을 옮겨서 다시 패가 됐습니다. 네. 마치 백대현 선수는 그냥 하변만 보면 내가 이겼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백대현 선수는 하필만 보면 이겼다 그러는데 왜 AI는 백대현 선수가 자꾸 불리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근데 저도 같은 백씨여서 그런지 마지막 저는 하나, 흙이 좀 계속 좋아 보이거든요. 네. AI 승부 다섯, 예측이 아직도 여섯, 네 일곱. 흙이 백에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아직도 백의 손을 들어주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패감과 함께 조금 스코어가 바뀌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AI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5대 5인데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네요, 이제요. 네, 지금 패도 여러 곳에 있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지막 누가 좋은지는 하나, 알겠는데 몇 둘, 프로인지는 셋, 모르겠어요. 넷, 네. 네, 백성호 구단께서는 여섯, 여전히 일곱, 흙이 좋다고 여덟, 보고 계시나요? 예. 네. 제가 편파적인가요? 우리 유승희께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도무지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네. 편파적인지 어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회진 선수가 좌변일 때 패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상하게 지금 거리가 기분 그쪽에 나쁘네요. 네, 패감을 마지막 사용할 하나, 때마다 네. AI 승부 셋, 예측은 조금씩 넷, 떨어지거든요. 다섯, 여섯, 흙은 일곱, 이어야 됩니다. 여덟, 아홉. 손을 뺐습니다.